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리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불교에는 육도 환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의 핵심은 인과의 보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내놓은 원인의 모양에 따라 이생에서 혹은 내생에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건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막도 곧 지옥도 축생도 아귀도의 그 세 가지 도와 아수라 인도 천도의 그 세 가지 도가 있어서 사람이 이 여섯 가지 길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평생 게으르게 산 자들은 축생도 즉 가축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고기까지 빼앗기고 죽는 생을 살게 되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랬죠.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그 불교의 교리입니다. 축생도로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선신들의 대적인 아수라처럼 살던 그런 자는 육도의 아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인과응보의 공식이죠. 그래서 해인사에 있는 지옥변상도 같은 것을 보면 그런 불화를 보면 무시무시한 야차들과 지옥의 불길 그리고 망인들이 죽은 자들이 제4오간대왕 앞에서 생전의 죄업을 이렇게 저울로 다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요. 또 망인들이 칼을 쓰고 고통을 당하는 지옥골을 자세하게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육도환생의 현실을 그려놓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지옥고의 실상과 육도환생의 현실을 보고 생전에 선하게 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교훈적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절안에 들어가서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게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육도환생의 공식으로 인과에 관한 응보의 방식으로 인간들을 대우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멸망시켜 확 그냥 불태워서 멸망시켜버린다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야 되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또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해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과응보의 공식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용린 부봉익의 원리로 거저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이스라엘을 대하는 듯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곡해가 일어나서 알미니언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사들이 죽고 나서 곧바로 우상이라는 우상들은 전부 자기 땅으로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우상 전시장으로 만들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에게 팔아버리죠. 인과응보 같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팔아버린다고요. 인과응보 같죠? 먼저 그들이 어떤 우상들을 섬겼는지 그 목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거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우상들은 전부 끌어다가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는 버렸다. 그럼 죽여야죠 이건요. 당장 지옥으로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또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들어서 호되게 후려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치 심술을 부리듯이 삐진 것처럼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니들이 섬기는 신한테 와서 도와달라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니들 신 많잖아. 그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 왜 나한테 와서 그래. 그런다고.
본문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계속 구원해 주지 않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또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시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한 것을 약속을 번복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기 싫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 그 우상의 신상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까지 회개합니다. 쇼업하는 거죠. 우상들을 다 때려부셔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분명한 회개의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본문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사기의 거의 모든 강해서나 주석서들이 이러한 입다의 이야기 그리고 입다 이야기의 서론처럼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10장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건지셨다로 결론을 내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이에요.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교리상으로도 맞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하려거든 우상을 부수기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라고 교훈까지 붙이죠. 정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일까? 먼저 15절을 보시면요.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우리 먼저 구해주세요. 그러죠.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만 구해주세요. 지금. 이런 뜻이에요. 회개는 나의 안위를 챙기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과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란 저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니까 원래 없는 존재가 맞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결론이 나야 그게 회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의 신상을 부수고 부르짖으면서 자기들의 안위를 챙기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곤고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히브리어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고통, 고난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악함, 진절이 나는 노력 이런 뜻이에요. 사악함.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말은 걱정을 하셨다 혹은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몹시 싫어하다, 낙심하다라는 의미의 카짜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막 우상을 부수면서 회개하는 듯한 그런 쇼를 하는 걸 보고 그들의 사악함을 몹시 싫어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의 행동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카사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 스가랴서에 나와요. 11장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내가 세 목자를 파이어 시켰는데 왜? 내가 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이게 카사르예요. 오늘 본문에 쓰인 그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상을 부수면서 연극을 하는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회개의 실체를 알아차리시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진저리를 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다의 이야기 서두에 그러한 이야기를 심어두신 것은 지금부터 입다를 주인공으로 하여 전개가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회개를 근거로 하여 시작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이 쇼하는 거 나 지긋지긋하니까 하지 마! 라고 하고 입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사기의 등장인물들을 폄하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뒷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회개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임시방편의 가짜 연극이었음이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사사기 11장 4절 보세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암몬과의 전쟁이 임박하자 하나님께 부르짖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입다라는 깡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머리가 돼달라고 그래요. 왕이 돼달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돼달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줘 니네 신들에게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깡패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에 거하는 어떤 유력한 인사의 사생자예요. 그의 아버지가 유력한 인사라는 것은 성경이 그의 아버지 이름을 길르앗이라는 지명으로 그냥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길르앗 하면 떠오르는 그 지방의 유력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그냥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사생자로 태어난 사람이 입다였어요. 그런 연고로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돕 땅에 거하면서 잡류들을 모아서 수후지의 그 양산박 같은 그런 요새를 만들었어요. 잡류 공동체. 근데 그의 세력이 아주 막강해졌나 보죠. 암몬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쫓아낸 그를. 재밌는 건 8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장로들이 기드온에게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라고 용건을 말하죠. 11장 8절에서 거기서 찾아오다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로 회개하다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회개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입다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 쫓아내서 미안해. 그리고 깡패한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신상들을 부수며 도와달라고 부르짖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깡패 두목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따라서 10장에서의 이스라엘의 회개는 사악한 회개였던 것이 맞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몹시 싫어하셨다라는 그런 가짜르라는 단어 같은 것들이 쓰여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는 참을 수 없어 하셨다라는 게 맞는 해석인 거예요. 김홍준 목사님도 이런 부분을 독일의 신학자인 카일 교수의 예를 들면서 입다와 이스라엘의 회개를 굉장히 높이 쳐주셨는데 저는 그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본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이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 그러거든요. 회개는 여러분의 죄를 반성하거나 아니면 나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했으니까 미안해요 하고 하나님께 사과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냥 사과예요. 사과.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과해 그럼 용서해줄게 안 그랬다니까요. 회개해 용서해줄게 그랬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회개를 메타노이아 회개를 에나케팔라이오 재통일이라고 그래요. 통일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다가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에나케팔라이오 그 에나가 다시라는 접두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재통일. 그 말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목적하에 예정하에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재통일되는 걸 에나케 팔라이오라 그래요. 그걸 지금 창세전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하신 건, 그래서 창세전 언약에 의해 너희를 구원하신 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 만물을 재통일하기 위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였던 것이 원래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원래의 자리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 끼워지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걸 에나케팔라이오 재통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죄의 몇 가지를 사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 있던 상태를 골로새서가 이렇게 기술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로부터 창조됐대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건 다 천사의 계급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는 인간도 들어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안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은 만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온전하게 되더라 라는 뜻이에요. 만물은 원래의 자리인 예수 안에서 나왔는데 그 원래의 자리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서 통치되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되더란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회개의 현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하와는 아담의 것으로 아담을 위하여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아담을 위하여죠. 하와는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을 위하여 아담 안에서 창조된 거예요. 갈비뼈로 창조됐으니까. 하와 즉 신부는 신랑에게서 나왔으므로 신랑에게로 들어가 한 몸이 되어야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실이에요. 이게 에나케 팔라이오예요. 원래 내 몸에서 나갔던 게 다시 내 몸으로 들어와 머리인 나에게 장악되는 걸 회개라고 하고 그걸 재통일이라고 하고 그걸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지 맘대로 살던 게 아니구나. 거기 붙어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존재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구나 하고 그리로 돌아가서 예수에게만 꼭 붙어 있는 거. 요걸 회개라 그래요. 이걸 에나케 팔라이오라 그러고 재통일이라 그러고 요걸 한몸이라 그래요. 한몸 사상이 그거라고요. 한몸. 그리고 그거를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준 게 부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을 할 때 한몸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한몸이었던 게 교회와 예수였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은 자기의 살과 뼈를 빼내서 신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야 비로소 충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래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아지기로.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갈비뼈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충만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가 갈비뼈로 들어가야 예수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피조물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린 밖에 나가서 엉뚱한 것들로 나를 살찌우고 나의 인기와 평판을 높이려고 나의 영광을 챙기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쳐가시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인 신부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인 아담이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완전한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뭐 완전한 존재로 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완전한 존재란 창조되는 그 순간 영생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완전한 존재라 그래요.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죠. 불완전한 존재란 말입니다.
왜 어차피 영생을 줄 거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영생을 장착시켜서 창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냥 불완전한 그런 미완성체인 것처럼 이렇게 창조해놓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완성품이 되도록 만드시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창조가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는 신랑을 먹어야만, 다른 말로 신랑의 희생을 통해서만, 그게 신랑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나에게 먹힌다는 건 신랑이 희생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신랑의 희생을 통해서만 신부는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신랑 안으로 들어가서 재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완벽한 언약의 성취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원의 교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죠? 그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가 영생을 가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진 이가 나에게 먹힌다는 건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의 희생, 우리 신랑의 희생,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손해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구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따라서 회개란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예수 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걸 인생을 통해 체휼하면서 실존적 경험을 하면서 그걸 깨닫고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만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 그 상태를 회개라고 하고 그걸 에나케팔라이오 재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한 몸이었던 두 존재가 다시 한 몸으로 재통일되는 걸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라고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부부 관계를 이 세상에서 허락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완전히 먹혀서 육적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먹혀서 다른 말로 완전한 희생을 해서 한 몸이 된 이들만을 부부라고 일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부부는 있다 없다? 없어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진짜 부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진짜 부부는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부부라는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와 교회만이 진짜 부부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되게 좋아하시네. 문제예요, 문제. 이 부부들이 사랑을 안 해서. 그러한 회개, 재통일의 현실은 나라는 그 존재의 존재성을 포기하는 것이어야 돼요. 왜? 어차피 나라는 존재는 예수로부터 말미암고 비롯되었으며 예수를 위한 존재였음을 아는 게 회개이므로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자들은 자신의 존재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회개는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선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그리로 돌아갑니까? 이제는 죄까지 져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신부를 끌어안고 신부에게 살과 피를 먹이는 거예요. 애 젖 먹이듯.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안 먹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찍은 사람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주인의 행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의 행위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를 찾는 이의 행위를 성경은 회개라고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을. 그렇게 회개는 찾아가는 이에게서 격발이 되는 것이지 찾아지는 쪽에서는 절대로 생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회개일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존재성을 챙기기 위해서 회개를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테니까 뭘 해도 좋아요. 회개할 테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만 나를 건져주세요. 거래를 하고 있어요. 회개를 내놓고 이거 주세요 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회개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근거로 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은 니들의 회개를 근거로 하여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가짜 회개를 쫙 나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상을 부숴버린 이스라엘의 기특한 행위나 눈물을 쏟는 회개의 부르짖음을 근거로 하여
인과 응보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부봉익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황의 날개를 잡고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부봉익이죠. 그것이. 용의 비늘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종로에 그 종묘 부근에 가면은 봉익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저는 그 종묘에 파고다 공원에 아주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면은 아주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인생의 막장을 걸으시는 분들이에요. 자식에게 쫓겨나 먹을 것도 없어 갈 것도 없어 그런 분들이 이제 파고다 공원에 모이셔서 돈 모아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하루 종일 그냥 이야기하시다가 밤에 차비도 없어서 걸어 다니시고 요즘은 이제 전철을 공짜로 태워주니까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 인생의 결국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참 자주 갔어요. 거기서 밥 나눠주는 것도 그 틈에 끼어서 몇 번 얻어먹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봉익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 봉익동이 바로 부봉익이라는 그 한자 수고에서 나온 그런 동네예요. 반용린 부봉익 거기가 왕궁 주변이잖아요. 거기에는 내시들이 많이 살던 곳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내시들이 굉장히 그 세도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시부라는 부서가 따로 생겼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세도가들로 나중에는 행세를 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런 내시들에게 청탁을 하고 또 뭐 출사를 부탁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시들은 자기들이 뭐가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왕궁에서 그 벼슬아치들에게 붙어서 왕족들에게 붙어서 권력을 행사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붙어서 그냥 어부지리로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굉장히 그냥 들끓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익동이에요. 실력도 없는 놈들이 내시한테 잘 보여갖고 벼슬 하나 얻으려고 바글바글 했던 곳이 봉익동, 부봉익 거기서 나온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도환생적 인광보의 공식에 의해서 너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 구원해줄게. 너 이만큼 했으니까 상 받아. 너 이랬으니까 벌 받아.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우리가 한 행위를 갖고 구원을 해주고 말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용님 부봉익 용의 비늘을 잡고 봉황의 날개 잡고 그거 잡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입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서두에 그 소사사 이야기 소사사가 몇 명 나오죠? 소사사란 뭐 일을 적게 해서 소사사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설명이 짧아서 소사사예요. 몇 줄 안 되죠? 어떤 사람은 한 줄이에요. 입다나 기돈 삼손 이렇게 많은데 긴데 돌라 같은 사람 한 줄이죠. 입다의 이야기 앞뒤로 그런 소사사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뭐 대단하게 뭘 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쭉 기록해놓고 입다의 이야기 나오고 또 소사사 몇 명 나오고 끝.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유 없이 기록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사 돌라 같은 사람은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건 이 사람이 권력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내와 자식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리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추구보다는 사사의 사명에 충실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23년간을 사사로 섬기다가 무덤에 묻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은. 그의 이름 돌라는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사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죠. 반면에 야일이라는 소사사는 아들 30명에 성읍도 30개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2장에도 나와요, 이 사람은요. 그는 왕국을 구축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망각하고 인간적인 힘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왕국을 구축하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일이 어린 나귀를 탔다 그러죠. 어린 나귀는 요즘으로 따지면은 벤츠 같은 거예요. 최고급 승용차. 그 당시 어린 나귀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나오고 그냥 또 죽었더라. 이러고 끝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소사사 입사는 역시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거느렸다 그래요. 그리고 역시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느라 정략결혼이죠. 딸들을 외국으로 시집 보냈다 그래요. 그게 정략결혼이잖아요. 그도 역시 야일처럼 세상의 왕국을 구축하려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밑에는 또 엘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돌라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자식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저 그냥 사사의 역할에 충실했다. 끝! 근데 그 밑에 압도는 또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거느렸다라 그래요. 그리고 그도 어린 나귀를 탔다 그래요. 70마리를 탔대요. 마흐바흐 같은 자동차가 70대가 있었던 거죠. 사사가 성경이 일부러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각양각색의 인간들을 하나님이 장악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시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됨됨이나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성신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더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뒤로 그 이야기들을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야 라고 가운데 샌드위치 속으로 딱 갖다 끼워넣는 거죠.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저 불가능한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양의 인간들을 들어서 쓰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초점을 두어서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의 무용함, 무력함, 막대기됨을 더 오롯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소사사들 전부의 마지막이 무덤으로 끝나요. 어디에 묻혔더라? 죽어서 어디에 묻혔더라? 죽어서 어디에 묻혔더라? 입다는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 그냥 죽어서 길르앗의 어떤 성읍에 묻혔다. 어떤 마을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은 지팡이는 맞지만 그들이 뭔가를 한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서 들려 쓰인 메시아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남기고 죽은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들은 전부 메시아의 모형이지만 그도 구원을 받아야 할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사망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할 피조물, 죄인에 불과하다를 보여주기 위해 무덤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원형인 진짜 예수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그냥 들려서 쓰였던, 은혜에 의해 들려 쓰였던 그러한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해 무덤으로 그들이 뭐 어린 나귀를 70마리를 갖고 있었던 뭐 딸들을 30명을, 아들을 40명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그들은 다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무덤이 없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진짜 메시아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독자들아 그거 아니? 물어보는 거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은 하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사도가 그러한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언뜻 보면 회개하라,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걸 산데만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건요. 산데만이라는 사람이 우긴 건데 절대 그렇잖아요. 여기서 미쁘시고라는 단어와 의로우사라는 단어의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미쁘시고라는 단어는 피스토스, 진실하고 정직한이란 뜻이고 의로우사라고 번역이든 디카이오스는 공정하고 의로운이란 뜻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단어들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누가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의 죄를 자백했어요. 그때 죄를 자백했다고 진실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재판관이라면 자기의 죄를 자백했다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게 맞아요. 공의로운 재판관이니까, 정직한 재판관이니까, 공정한 재판관이니까 그냥 용서해줘야 맞아요. 벌을 줘야 공정한 거예요. 벌을 줘야 공정한 거예요. 그게 의로우사예요. 디카이오스. 요한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의 고백을 하면 무조건 용서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니들이 아무리 죄를 자백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켜 그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 니들이 용서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니들의 죄를,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디카이오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죽였단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사해진 거야. 그 전체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예요. 그런데도 동그라미 쳐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입다의 이야기는 그렇게 죽어야 할 자들 대신에 그들에 의해 버려진 어떤 이가 십자가의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란 말입니다. 우선 입다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아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리죠. 입다는 사생자예요. 사생자. 그래서 그는 형제들로부터 쫓겨납니다. 그건 이 세상에 사생자로 오셔서 율법주의자들에 쫓겨나서 결국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쫓겨다니는 술람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보세요.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이야기하는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사생자로 오셔가지고 야, 너 같은 게 무슨 메시아니? 다 발로 차버리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이에요. 버리는 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고 결국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입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11장 7절을 보시면요. 입다가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거 우리가 조금 아까 10장에서 읽었던 내용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니네 나 버리고 다른 신들 쫓아갔었잖아. 왜 나한테 찾아오니? 걔네들한테 가서 구해달라 그래. 그 이야기를 입다가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 입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입다가 동원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 예수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버려진, 이스라엘로부터 버려진 입다라는 깡패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2절 보세요. 본문 13절에 나오는 다른 신이라는 어구의 그 다른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똑같이 나와요.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기에 보면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를 가리켜서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 그러죠. 다른 여인의 자식. 그 말은 입다가 지금 다른 신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를 모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아닌 자를 사생자라 그러죠. 입다는 지금 사생자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요. 그 사생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23장 2절 보세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 밖에, 이 총회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밖에 어떤 이가 밖에서 뚫고 들어와서 이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예요. 예수가. 예수는 하늘의 사생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요셉은 난 아니야 그랬어요.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그가 당신의 백성을 전부 구원하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또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가 사사기 11장 3절을 보면 그 입다가 거하던 땅이 돕땅이라 그러죠. 그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에레츠 토브예요. 토브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죠. 에레츠는 땅이에요. 창세기 셋째 날에 땅이 물과 갈라지고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똑같이 나와요. 에레츠 토브가 나오는데 돕땅. 그 사생자가 거하는 땅이 에레츠 토브예요. 돕땅. 메시아를 상징하는 입다가 새 창조의 완성지점을 상징하는 에레츠 토브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세상의 적자들로부터 버림받은 하늘의 나그네처럼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도 메시아를 모형하고 또 죽어야 할 죄인을 함께 모형하는 이중적 실물 예시였잖아요. 입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면서 또 죽어야 할 왕이 되고 싶어 안달을 떠는 죄인을 또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같이 보셔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을 분명히 캐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입다와 함께 암몬이라는 대적과 싸우는 그 입다의 군사들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세요.
사사기 11장 3절. 이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와 함께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한편 됐다는 뜻이에요. 잡류. 여기서 잡류는 lack라는 단어인데 이건 empty, worthless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비워진 자, 가치 없는 자. nothingness, worthless, 하벨이란 뜻입니다. 아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계속 십자가 지고 부인되어지다가 결국 완전히 비워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형하는 거예요. 이 잡류들 말이죠. 그 잡류라고 번역해놓은 거예요. 비워진 자, 가치 없는 자, nothingness. 그러면 이제 입다라는 인물 안에 들어있는 불가능하고 추악한 죽은 흙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살펴드릴게요. 입다는 기드온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군상, 즉 이스라엘의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우리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 모습을 동일하게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도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큰 용사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1절 보세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였나요? 아니죠. 그런데 왜 큰 용사라고 시작이 됐죠? 큰 용사가 되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세상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의 욕망을 확 폭로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수고 진짜 하늘의 큰 용사, 진짜 하늘의 큰 용사가 누굽니까? 예수에 의해 완전히 비워지고 예수와 연합된 자가 하늘의 큰 용사잖아요. 그게 승리니까. 그거 만들어가는 걸 설명하기 위해 큰 용사여로 시작된 거잖아요. 입다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큰 용사가 되고 싶은 기드온을 쳐서 13만 5천 명 앞에 300으로 그것도 손에 무기를 들어야 할 손에 항아리하고 횃불을 들게 만드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밀어내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원을 구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날 일이란 말이야 그것이. 자, 이 구절에서 기생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자나이사라는 단어는 창녀라는 뜻이에요. 간음한 여자, 창녀. 하나님은 창녀, 간음한 여자의 그 후손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붙여버리세요. 그죠? 지금 입다가 머리가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가 된다는 건 창녀의 후손이 가늠한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머리라는 건 그 아래 것들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 아래 것들이 머리에 다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뭘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창녀 10장에서 봤잖아요. 너 놔버리고 야 내가 어서 듣지도 못했던 우상들 다 끌어다가 그들과 뒹굴고 있었잖아. 네가 창녀지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진짜 창녀의 아들을 그 사람들의 대장으로 딱 앉혀놓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니넨 창녀의 후손 맞아. 확인도장 찍으시는 겁니다. 그럼 그거 다 죽여버리지 뭐하러 살리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 창녀의 자리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다말, 라합 다 뭐예요? 창녀예요. 그게 메시아의 모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부정한 자리, 우리 인간들의 처음 자리를 하나님께서 전부 전가받으셔서 진짜 죽어야 할 창녀들인 우리를 살려내시는 게 구원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창녀의 아들. 그의 큰 용사로의 욕망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청혼을 수락하는 그의 말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의 창녀의 아들됨이 여기 나타난단 말입니다. 보세요. 11장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이긴다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로 이긴다면 진짜 내가 왕 되는 거 맞아? 진짜 내가 왕 되는 거 맞지? 확인하는 거예요. 말이 어폐가 있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왜 지가 왕이 돼야 돼요? 정말 이게 신앙인 입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신앙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암문을 붙이셔서 내가 이기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면 내가 진짜 왕 되는 거다. 확실히 하고 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창녀의 아들이지 뭡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지팡이로 들어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입다는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까지 이렇게 자기의 마귀성을 폭로당해요. 악마적 속성을 폭로당한다니까요. 근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쫓아가서 구원해내세요. 자, 입다가 그렇게 진짜 내가 이기면 니들 왕 되는 거야? 물어봤더니 장로들이 뭐라 그래?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그래, 이기게만 해줘. 우리만 여기서 구해줘. 왕이든 뭐든 다 해먹어. 그런 거야. 아주 부창부수죠, 그냥. 거래가 성립됐어요. 한쪽은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깡패 두목을 찾아가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려 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복수도 하고 그들의 지도자로 군림을 하겠다는 야멸찬 꿈을 갖고 있는 입다예요. 그 두 부류는 공히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하는 듯 쇼를 하다가 정작 위급한 일이 생기자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로부터 보상을 챙겨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 하는 불신앙의 모습, 둘 다 패역한 죽은 흙들의 모습인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입다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고 모든 전투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자로 서지 않고 전쟁의 공로를 자기가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내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예요, 전부. 내가. 근데 뭐 어딜 입다를 칭찬해줄 만한 구석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에. 카일이 아니라 카일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어도 왜 그걸 따라가야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한 큰 용사됨의 추구, 왕됨의 추구, 하나님처럼의 추구,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악마성이잖아요. 그거를 부수시면서 결국에는 그를 건져내시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죽어요?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볼까요?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끝. 어떤 성읍인지도 몰라요. 그냥 한 성읍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죽어서 묻혔다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예 하나님의 사사로 써먹고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이렇게 챙겨주시나? 아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서전들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사사들처럼 그냥 한 줄 남기고 가면 돼요. 예수에게서 나와서 이 땅에서 예수의 필연성, 은혜의 필연성을 배우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예수께도 돌아감. 그 말고 뭐가 있어요? 뭘 성취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은 이 땅에서 남길 이름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 나라에 안 갖고 가셨다니까요. 계시록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릴 때는 예수라는 이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만 쓰시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다 남기고 가려고 그러냐고요. 그거 하나님 나라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다 이름 남기고 가겠다라는 건. 아니요. 자꾸 잊혀져야 돼요. 오히려 더 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그래서 사사, 입다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죽어서 그냥 길르앗 한 성읍의 장사됨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게 입다의 이야기예요. 그 안에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이 결론만 아시면 돼요. 구원은 큰 용사 되려고 길길이 날뛰다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결론으로 읽고 마칠게요.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이 어떤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7절까지는 니네 다 죽여서 씹어먹어도 시원치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8절부터 뭐라 그러냐면 얘야 내가 진짜 네가 미워서 때리는 줄 알아? 아니잖아. 우리 둘째 놈 학교에서 오늘 사고치고 교회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혼났는데 그래서 들어오면서 제가 그랬죠. 아빠 설교하라니까 기도해줘. 제가 설교하러 나올 땐 항상 우리 아들들이 기도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길래 아빠가 네가 미워서 혼낸 거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아, 저놈이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사고까지 쳐주고 말이죠. 그거예요. 내가 너를 그 상황에 놔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거기다 놔둔 거지 내가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내가 어찌 너에게서 긍휼을 거두겠어. 내가 어떻게 너에게 화내겠니. 아니야. 나 너 사랑해. 너 사랑해.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잘 배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